밥들이 이렇게 하면서 엎드려서 먹고 그렇습니다, 막. 근데, 일어나요. 이야, 그래서 침으로, 아니, 엑스레이 사면 여전히 가서, 저희 선배가 하고 있는 엑스선과에 가서 보면 여전히 막혀 있는데도 통증은 없어졌어요. 그거 별일이네, 그거. 그래서, 야, 그 양의사 선배님, 야, 홍경아, 별일이다. 어떻게 사람은 걸어다니고 이건 여전히 막혀있냐. 그래서 저도 서울에 있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별일입니다. 뭐냐? 아니, 엑스레이 상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막혀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침 맞고 좋아졌네. 아랫배를 뜨뜻하게 하냐, 덥게 하냐. 예, 물론 아랫배 뜨뜻하게 하는 약은 썼죠, 제가. 근데 약 때문에 나선 것 같진 않은데 왜 약 먹기 전에 침으로 그게 예, 저 조금 일어나지던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응? 그래? 이게 있어도. 그럼 너는 강물이 있다면, 강물이, 우리 이제 한의학 선생님이다. 강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 돌이 이렇게 막혔는데, 꼭이 돌을 치워야 물이 흐르냐? 옆으로도 흐를 수도 있지 않느냐? 기류만 흐르면 되는 거 아니냐? 또그 얘기를 제가 또, 우리 또 선배님, 양희 선생님이니까, 그거 말 같지도 않고, 말 같은 것 같기도. 보면 믿어야 되는데, 뭐 그런 소리가 있냐, 그거. 너 이상한 소리하고 앉았구나. 그때만 해도 한의학이 아주 무시당할 때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수술을 끝까지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왜. 아주 그냥 병적으로 싫어하는 분. 몸에 칼 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 있죠, 왜.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한의원 이름을 앞으로 기숙한의원으로 바꿀까? 아니라 다를까 소문을 듣고 오는데, 우와, 전부 기숙 환자만 와요, 수술하기 싫은 분들. 근데 그 뒤로, 제가 왜 집을 나갔느냐? 도망 나간 이유는 있어요. 전부 디스크 환자만 오는데 하나도 안 낳는 거 있죠, 그대로. 돌겠더라고, 돌겠어요. 여러분, 사암침법이 어느 날 하나를 낚았지만 이 전체적인 원리를 모르고서는, 자, 그러면 제강좌를 많이 들었으니까 수양명 대장경락이 짤순위 경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둘째 손가락 흘러간다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여기를 갖다가 말하자면 따주는 것보다는 지압이 좋지. 이건 출혈하는 것보다. 이 둘째 손가락에 바로 이 자리는 제가 저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이, 막 이거 반복해도 맨날 비타민C가 몸에 좋다고 말이 뚱뚱한 사람도 사 먹는 이 나라. 아, 정말 반복 안할 수도 없어요, 이거 정말. 교육방송은 싫어하지만 할수 없어요. 자꾸 반복해야지. 자, 요 자리가 짤순위 경락입니다. 요 자리가. 네? 상향열이라고 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 방향으로 강하게 지압을 해주면 몸에 있는 경락이 말이죠. 전부 다 말라갑니다. 이 자리가 조금 더 아프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잘 알려진 합곡혈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 사관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누르면 굉장히 아프죠. 이 방향으로 뚱뚱한 사람들 계속 눌러주면요. 이 방향으로 눌러주면 이게 살 빠지는 경락입니다. 인체 내 가을 기운에 해당하고, 그리고 가을 기운 중에서도 건조하게 만들고 냉하게 만드는가 뚱열 체질한테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사암도인 친구 요결에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 사람이라면 그랬지 뚱뚱하고 열이 있는 사람 말이 없어요. 그걸 찾아내는데 11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집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뚱뚱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가까운 데 있는데도 그렇게는 내가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랐던 뚱뚱하다 아무나 와라 수양맹 대장격으로 낚아줄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리를 공부해야지. 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오늘 이 강의 들은 분들, 전국에 또 친구가 공부하는 분들, 또 외국에서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야, 신문에 나온 것도 봤다. 미국에 테이프가 돌아다닌대요. 근데 지금 말이죠. 수양맹 대장경이 척추 뒤집혀졌다? 사람을 봐야죠, 사람을. 그래서 한의학 중에, 침법 중에도 아픈 자리 놓는 걸 아시침법이라고 하고, 또 한번 얘기하지만 아시침법이라고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날 때가 다돼 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열몇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뭐 암기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채침법이라고 하거든요. 채침법. 뭐배 아플 때는 사관을 따라. 아니, 사관을 따는데 사관을 갖다 아무나 따요, 그냥. 그 사람이 좀 뚱뚱할 때는 합곡을 강하게 보여서 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원리적으로 공부하는 걸 원리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방지게 한의학계에 만약에 30% 고친다면 사암침을 공부하면 내가 33%는 고칠 수 있다. 한3% 정도 올려놓은 것 같고 17년을 팔아먹어도 아직도 말할 게 남았다면 우리 한의학은 광대무변은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의학 경전을 붙들고 고민하는 분들, 함부로 음양에 관해서 이것이 무조건 끝내준다, 저것이 무조건 끝내준다, 음양관 없이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내각 책임제가 좋다, 대통령 중심제가 좋다, 정치만 하더라도 토론이 분분하잖아요. 내 뭐가 비타민C가 좋다, 구연산이 좋다, 알로에 같다, 수시 좋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무조건 이거 먹으면 끝내준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절대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들이 현재 지금 걸어가는 길이 후세인의 이정표가 된다니까요. 차라리 모르면 생각하고 약도 되고 독도 된다고 끝내버려요. 잘 모르면. 여기서 강의 들으신 분들, 제가 들은 분들 처음 보는 상어관유가 약입니까? 어, 약도 되고 독도 돼. 근데 누구한테야? 그건 난 몰라. 그냥 가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정직한 말이지. 아무나 먹어 그래요? 서산대사의 시를 우리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 나라 광복을 위해서 투쟁하시고 힘겨워하시던 김구 선생님을 매일 위로해주는 시가 뭐였냐? 눈 덮인 광야를 함부로 걷지 마라. 답설 야준 거. 한문어 좀 써야죠. 답설 야준 거. 들 야자에다가 들 가운데 함부로, 들 가운데를 걸어갈 적에 불수 오라내기라. 함부로 오랑캐처럼 걷지 마라 말이야. 이게 오랑캐 호자거든요. 오랑캐처럼 신랄하게 걷지 말아라. 이게 오랑캐처럼 그냥 휘청휘청 걷지 말아라. 이게요. 금일의 아행적이 오늘의 나의 행적이 말이죠. 어? 금일의 아의 행적이, 나의 행적이 수작후인정이라 모든 사람들이 먼 훗날에, 어? 뭐, 뒤에 오는 사람들, 후인 사람의 이정표, 이게 이정표 정자거든요? 후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멋만 먹으면 끝내준다 좀 얘기하지 말고, 어디를 아무렇게나 찔러면 끝내준다 얘기하지 말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요. 약장사들이나, 무식한 길거리 있는 약장사들이나 하던 일이란 말이죠.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이제. 저기 어디 시내, 시장에 가다 보니까, 딱 여름철에, 약장사가 앉아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인천 앞바다에 사여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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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막 틀어놓고 말이죠. 거기서 막, 뭐, 원숭이도 하나 갖다 놓고, 산초를 갖다 놨어, 산초를. 산초는 맵습니까? 쉽니까? 맵습니다. 산초를 그냥 멍석에다가 잔뜩 깔아놨어요.